멈출 수 없는 욕망, 인간의 숙명.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.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진 인간. 영원한 미래를 꿈꾸는 인간. 자신의 투지로 인해 안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그 투지가 현재의 육체를 파멸로 이끈다. 이 용감하고 풍요로운 동물은 자신의 용기와 풍요로움 때문에 가장 무거운 머리와 가장 괴로운 심장을 지닌 채 태어나는 숙명을 안고 있다.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니체의 글귀를 통해 인간이 가진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고뇌를 깊이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. 니체는 인간이 어떤 것에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. 인간은 영원한 미래를 꿈꾸며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 욕망은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현재의 육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투지와 욕망이 강력할수록 우리는 더 큰 심적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. 니체는 그의 저서 즐거운 학문에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얽매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끝없는 욕망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.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평온함과 안식을 찾기 어렵습니다. 우리는 욕망을 통해 성장하지만 그 욕망이 우리를 압박하는 덫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이 사상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프로이트는 인간의 욕망이 억눌릴 때 그것이 내면의 고뇌와 심리적 갈등으로 표출된다고 설명합니다. 욕망은 우리에게 동력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억눌리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내면의 균형을 깨뜨리고 심리적 고통을 야기합니다.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쫓는 존재이지만 그 욕망으로 인해 더 큰 심적 부담을 지게 되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.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끝없는 성공,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욕망 속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.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숙명이 단순한 고통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임을 시사합니다. 우리의 투지와 욕망이 때로는 우리를 고뇌로 몰아넣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. 니체의 문구를 종합적으로 성찰해 봤을 때 이렇게 마음 명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.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고뇌는 우리 인간의 숙명입니다. 그러나 그 욕망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높은 차원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. 인간은 비록 무거운 머리와 괴로운 심장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끝없는 욕망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그 고뇌 속에서 성장과 평온을 찾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